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위로를 빌라고 합니다.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시고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가라와 가라바라에게 이 시가라 오늘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살다가 아버지를 지치고 아버지 넘어지고 또 아프고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할 곳이 없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는 아버지의 지혜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전부이신 예수님 내게 역사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옵시고 나의 방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옵소서. 오 나의 쉐르미 카라바라바바라바 쉐르미 카라바라바바라바 쉐르미 카라바라라라라 오 나라라라바바라바 쉐르미 카라바라바야라바 쉐르미 카라바라바야라바 카라바라바 오 나라라라라 쉐르미 카라바라바야라바 쉐르미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아버지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기도로 아버지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기도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아버지의 많은 환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이신 아버지여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와 힘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아버지 함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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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카라바라바 시리리 카라바라바 야라바 시리리 카라바라바 야라바 시리리 카라바라바 오라라라라라라 시카라베 카라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정결케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오라라라 카라바 와라바 시리리 카라바라바 야라바 카라바라바 오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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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주시고 축복의 역사를 깨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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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라바 오늘의 카라바라비가라 카라바라비가라 오늘의 카라바라비가라 카라바라비가라 오늘의 스카라비 카라바라비가라 카라바 오늘의 스카라비 카라바라비가라 카라바라비 오늘
오늘의 예수님을 다 떨어갈지어다. 더러운 예수님을 다 떨어갈지어다. 악의 세력들은 다 떨어갈지어다. 오늘의 여러분 군인 모든 영들은 다 떨어갈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의 축복을 방해 영들은 다 떨어갈지어다. 예수님을 떨어갈지어다. 오늘의 카라바라바라베 카라바라베가라베가라베 카라바라베가라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영적 세계와 지금 보이는 세계, 현실 세계 속에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나라의 개념 속에서도 우리가 이 나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 보이는 세계가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이 말은 보이는 세계는 비록 보이는 세계도 이 믿음으로 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두 세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현실 세계 아니 보이는 이 현실 세계 이 두 세계가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또한 또 이 보이는 영적 세계와 또한 보이는 이 세계를 이 말로 이게 영향을 이 두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 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하면 막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이 영적 세계가 현실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은 말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제가 어제도 잠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가 어떤가 한번 찾아봤는데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가 하는 어떤 사람의 이 글을 올려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선포한다고 그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이렇게 글을 올리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성경에서는 말이 영적 세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 그 생각과 믿음들이 곧 현실 속에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곧 그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이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예, 11절에 다시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 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는데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말, 이 언어가 이게 다시 한번 말, 이게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레마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 로고스에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성경책을 꼭 보세요. 6장 6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로고스에 계셨어요.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체가 생명이요 그리고 뭐예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대요. 자, 성령이 구원을 주세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세요? 성령이 구원 주신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성령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성령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물과 성령을 거듭날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 살아계실 때 니고보다 데모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했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잖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성령의 임의로 불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만 사실은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라 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니고데모를 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보면 이게 헷갈려요. 끝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 누구를 통해서 거듭나느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게 말씀이 잘 이게 이해 못하고 이게 영적 비밀인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도님들이 구원에 대한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느니까 진짜 내가 확실하게 구원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 착각으로 내가 구원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왜 헷갈리냐? 이거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3장 예, 13절, 3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아니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 진실로 내게 이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5절 봅시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성령을 통해 거듭난대.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을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을 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데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딱 하면 성령이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났나?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거듭났는데 근데 예수님도 뭐냐면은 자 바람이 그 가는데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이 헷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요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있어 설명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열두 제자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너희들이 깨달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의 그 현실 다시 말해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끝에 가서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주라 신하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영생,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태초부터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육신으로 와서 우리에게 말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에요. 그 영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예,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세요. 왜? 말씀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새롭게 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 거듭난다.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듭났게 됩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8절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을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태초부터 로고스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을 전하는 것이 영의 말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룰 말은 영의 말씀이고, 그거 뭐예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냐? 사도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8장 우리 12절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여러분, 빌립이 제자가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 이름을 믿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다 믿고 그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무엇으로 이야기했느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을 대해서 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게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진리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은 아니고서는 주라 신화에서 없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을 주라,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분이, 신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신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 받은 것을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게 말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말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 이건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말로 기록한 말씀,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니 그 말한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된다고 얘기하죠. 아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가 생각,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되는 건데 생각이 어떻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5장 28절 28절에서 34절까지 시작. 28절에 있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받으리라 생각하였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생각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생각,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쪽으로 다시 말해 이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지금 이 3차원의 세계 현실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말이 필요한다는 말이.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4차원의 생각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이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부터. 예. 예, 로마서 우리 10장 10절. 오늘 이 성경을, 이 설교를 듣다 보면 구원에 대한, 다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예, 그 영적 세계가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영적 세계라는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10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믿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떤 내가 믿어야 할 것이 뭡니까?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했어요. 그러면 9절에 나왔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세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4차원 세계, 영적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이건 말씀을 믿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요. 구원은 내가 그 믿음, 다시 말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선 내가 입으로, 말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영적 세계입니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이 현실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곧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말로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로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입으로 신다 해서 구원을 구원받느냐?
여러분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적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법이 있죠. 그렇죠?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말씀이에요. 영적 세계에도 그 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마귀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다 해서 이 마귀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도망간대요? 예수의 이름에 귀신 나간대요? 왜 나갈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법이에요, 법. 예수님 명하기 때문에. 자,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이렇게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름 표적을 내고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건 법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법 때문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걸 정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성 있게 귀신을 들어오게 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정당성 있게 이 녀석이 정당성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녀석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처럼 하면 나갑니다. 근데 정당성 가지고 귀신이 들어온 것은 그 정당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용서는 너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용서하지 않는댔습니다. 그럼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마귀에게 정당성을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마귀가 용서하지 않았네? 그러면 이 녀석 속에 내가 귀신을 보내도 괜찮네? 하고 귀신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고통 중에 있고 병에 걸리고 그 사람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정당성에 만약 정당성으로 귀신을 돌았다면 그 정당성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를 하고 그게 들어왔던 녀석은 예수 이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다 용서를 받아 이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그때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당성 있게 들어왔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아 예수님 나가라 나가라 용서하지 않고 나가라 해봤자 이 속에서 그냥 왜? 난 정당성 있게 들어왔는데 법으로 들어왔잖아. 법으로 안 나갑니다. 그럼 말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설교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해보세요. 안 정당성 있게 들어왔는데. 우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상을 지으면서 여러분 우상 예 그것이 있으면서 그 우상을 치우지 않으면서 여러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는데 하루에 저보다 뭐 3시간, 5시간 막 기도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도 뭐라 내가 방언 기도를 그렇게 5시간 하는데 목회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의 기쁨이. 아니, 왜 목회의 기쁨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 글쎄요. 방언을 5시간 했는데 기쁨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혹시 기도하는 용서 문제가 혹시 용서하는 용서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아니 왜 그럽니까? 빨리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된대. 왜 안 됩니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5시간씩 기도하는데 시골에 계신 분이 성도님이에요. 성도님이 어떤 분이냐? 나이 드신 한 70대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70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면 하겠어요 할머니? 아이고 알겠어요 목사님.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는 거야. 제발 하라고. 그러니까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상처받고. 그러니까 방언기도 5시간 해도 목회의 기쁨이 없는 거야. 어떤 분은요, 어느 저의 집사님은 와 남편부터 해서 그 주변 식구까지 다 무당이고 막 이래요. 막 죽겠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목사님, 남편을 이혼하고 싶다고 막 얘기하고, 자녀들이 자꾸만,
아니 결혼 전에 자녀가 예, 뭐랄까 그냥 동거를 해버리고 아 동거해서 그냥 그런 사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거기다 또 바람까지 펴. 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그냥 환장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뭔가 하라고 목사님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고 자녀를 지키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정당성이 있었거든요. 용서의 문제, 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빨리 처리해야지. 그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은 오늘 그거 하지만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뭐냐면은 예, 선포해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법의 법. 귀신은 하나님의 법. 왜 그러냐면 성경, 여러분 이거 영적 법칙 중에 큰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봐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고 세상의 모든 영화, 권세를 마귀가 가지게 된 것이 있어요. 그는 영적 법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게 영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뭘 주었습니까? 모든 세계를 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영화, 권세, 그 모든 것이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또 그 유혹을 받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당성이 되었고 그 마귀가 어떻게 해요? 정당성이 뭡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처럼 사람이 마귀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마귀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됐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너 나한테 절마져라. 절만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또 한 번 유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 어디에 나와요? 누가 봐서 이런 얘기 처음 들으니까 아니, 성경에서 안 나오나 보다 그러는 거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4장 5절 6절 4장 5절 6절 읽읍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구로부터요? 아담으로부터 넘겨졌고 마귀가 그걸 가지고 권세와 영광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법칙은 뭐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은 그 마귀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되고 거짓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이 영적인 법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우린 법대로 하면 귀신이 나가는 법대로 지금 여러분한테 왜 이 이야기 하냐 말의 법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묶음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따 얘기하니까 16장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11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마귀 아래에 있었어요. 세상의 임금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마귀 앞에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했지만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인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세상의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었어요.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마귀가 심판을 받아갖고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임금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이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후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녀되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고 당하고 귀신에게 당합니까? 그것입니다. 말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당성 있게 우리가 마귀를 초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큼 중요한지 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의 법칙을 하나의 이성과 논리로 이 말한다고 되냐?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말이 얼마큼 중요한지. 여러분 말이 뭡니까? 기도예요. 아 기도가 말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말이 하나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기 움직이시나? 아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안 움직이냐?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말을 함부로 그려가냐고 이성적인 논리로요. 그래서 뭐가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벗어난 말에 대한 신에 대한 말의 능력,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사고 방식, 된다 이러니까 그런 어떤 어직되고 속이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해서 그렇게 반박하지만 아닌 것 때문에 진리를 반박할 수는 없다고. 현실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꿔야 되냐고. 아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뭐냐 기복신앙이라 있잖아요. 하나님 기복신앙이냐? 막 기복 하나님 복을 달라니 그 기복신앙은 잘못됐다. 예,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이게요. 아니, 부정하면 안 돼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복을 구하니까 기복이요. 그러나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어떤 이론, 다시 말하면 좋을 것이다. 말하면 적극적인 말로 말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것을 인하여서 아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말로 하면 좋은 일이 생기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해요. 그걸 알면 그렇게 말 그쪽에서 일어납니다. 왜? 왜 일어나느냐? 믿지 않아도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 법칙이에요.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이 세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믿지 않는데 왜 일어나느냐? 당연하죠.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영적 존재예요. 아, 무당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무당이 사람이에요. 영적 존재에서 어떤 귀신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이게 참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만나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예요. 사람은 신을 만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인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말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믿어도 내 입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역사는 현실 속에 안 일어나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뭘 했어요? 기도하라. 그걸 믿어. 그렇죠? 믿잖아요. 그 말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근데 내가 입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우리가 입으로 신하는 것은 달라요. 그 입으로 신한다는 건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꾸만 체험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들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꾸만 체험을 강조하고 말씀을 뒤로 하고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했겠지. 천만의 말씀에 성경은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할 때 체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번 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한번 봅시다. 이 말씀도 헷갈려갖고 지금. 예, 7장. 21절, 22절. 예, 23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도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의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였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아니 거짓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그들이 먼저 한 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그들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고 병자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내가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것이 만족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어떻게 해요? 실패를 가져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이 시작되고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쳐서 그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여러분이요 천국에 들어가지만 만약에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자꾸만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 봤자 여러분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딱 보면 뭐래요? 야, 가.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지금 말한 대로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냐?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11장 23절 24절 시작. 아멘. 여기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예, 말하고 믿는 거예요.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말할 때 그 세계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라는 것은 믿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말로 고백하면 그것이 현실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구절을 안 찾겠습니다. 뭐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혀에 있다. 혀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뭐냐면 여러분이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베르타라고 하고 자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저주를 끊는 기도도 우리가 말로 끊어야 되고 말로 거절하고 말로 차단해야 되고 말로 쫓아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용서 문제, 부부끼리의 용서 문제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 용서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용서의 문제가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용서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선포해서 그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묶음은 오직 말, 이 말로 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나는 말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묶음이 안 풀려지는가? 그게 다음 주에 설교입니다. 네. 우리 교회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말한다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고 말한다고 그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법칙과 영적 세계의 법칙 속에는 반드시 말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선포할 때 그 묶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묶임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한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듣지 못해도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할 때 그래 듣지 못해도 그런 일들이 생겨요. 풀어져요. 이 말 때문에.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지만 현실이지만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의 모든 3차원 세계를 왜 이렇게 지배하세요?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영적인 법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법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천사에게 뭘 줬어요? 지위를 떠나지 말라 하니까 이 녀석이 지위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범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법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공의 하나님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코꼈어요. 이 말씀만 없으면 이게 코낄 리가 없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알았다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11절을 드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 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물 줄일 때 하나님 앞에 복이 임하는 것이고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고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묶임은 선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암에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묶임은 말로 선포로 풀어진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져가야 돼. 그러면 내가 말하면 다 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비법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선포할 때 말할 때 이 말을 무엇을 가지고 말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말하면 말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선포해요?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걸 알려주면 여러분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이대로 하셔요. 말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말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뭐 되든 안 되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선포하니까 뭐예요? 다 되는 거야. 묶음이 다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26장. 기도가, 말이 기도예요? 말이 기도? 아, 아니야. 아니야. 16장. 예, 요한복음 16장. 28절,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용서를 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용서를 빕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묶음은 다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다 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하면서 여러분 선포할 때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할 때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상의 법하고 우리의 법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은 저러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냥 중얼중얼하는 거야. 그래서 중원부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묶임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로 선포할 때 모든 묶임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라. 오늘도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적 세계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오직 말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가 말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들이, 또 하나님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캐라바라바 여러분, 캐라바라 여러분, 캐라바라 여러분, 캐라바라 여러분, 캐라바라 여러분, 영적 세계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 그 영적 세계에 있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할 때 기도할 때 아버지의 모든 묶음이 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 하나님 이 시간 묶음을 풀어줄 전하. 이 시간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카라나나리 이스카라바바라바바라바 야라바카라바라바바라바 시르비카라 이스카라 아버지라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라 흘러온 모든 죄를 대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저주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거절하고 찬양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저주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영향을 끼쳤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정에서 나의 몸에서 다 떨어질 지어다. 이 시간도 아버지를 서로 용서하지 않고 아버지 이 시간 용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 남을 용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으로까지라도 내 주변에 내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내 가족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를 줬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피의 용서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여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무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까지 나에게 아버지 상처를 주고 슬픔을 줬던 그 사람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하며 축복을 합니다. 오라라베 시리리 카라바라바 오레리 카라바라베 가라베 카라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바랍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담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를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삶 속에 있는 아버지 용서의 문제 때문에 어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영들 영들과 더럽히시면 내 몸에서 다 떠날지어다. 내 가족에서 떠날지어다. 나갈 쳐다 놀라리 시리리 카라바라비가라비가라비가라비가라 놀라리가라비가라비가라비가라비가라 놀라리 카라바라비가라비가라 아버지 내가 정당성 있게 들어왔던 악의 영들을 내가 예수라고 명하노니 이 시간 아버지를 해계하고 아버지의 그 성당에 들어왔던 모든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 쳐다 놀라리 카라바라비가라비가라비 시리리 카라바라비가라비가라비가라비 아버지 여러분 카라바라비 시간에 축복의 사람에게 은혜의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몸에 스케로 역사여 주시고 유나라의 카라바 시르니 카라바라바 카라바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이 각종 질병이 지금 예수님을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질병을 다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바바라바 시르니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 오라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오라라바 카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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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역사여 주시고 함께여 주시고 이래 카라바라바 여러분 기쁨과 은혜와 소원을 내려주시고 하여라라바 카라바라바 여러분 카라바라 응여 여러분 카라바라바 여러분 카라바라바 여러분 카라바라 노래 여러분 카라바라바 카라바라 세레 노래 카라바라바 세레 카라바라 이 시간에 여러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내 영혼에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카레비 카라바 이 시간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내 영에 내 생각에 아버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좋은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이 시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아버지 영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나베 카라바라바 시레비 카라바라 이 시간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악의 영들들 혼의 묶임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쳐다 혼의 묶음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쳐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아버지 내 생각에 내 아버지 마음 안에 생겨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 선포할 때 역사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라베 카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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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카레베 카라바 오레베 카라바 이스카레베 카라.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손을 여러분 가정이나 아니면 그 집에 갈 그 믿지 않는 성도들 있잖아요. 아니 가족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그쪽을 지금 향해서 마음으로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 손을 그쪽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든지 아파서 집에 있던 사람들 그 생각을 그쪽으로 손을 뻗쳐서 기도하기를 원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선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오지 못한 사람들 주여 이렇게 손을 뻗쳐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주여 이 시간 하면 가족들이 구원의 역사 있게요 주시옵소서. 오라라라카라바라바카라바라바카라바라바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맡겨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을 묶어놓은 복음의 강체를 막는 더러운 귀신들 악의 영들들 다 떨어져 주어라. 오라라라카라바라바카라바라바카라바라바 구원의 역사 있게요 주시고 여러분 각자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신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에서 아파서 뒤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주의 아버지 선포합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 독이나 은혜를 베풀으시고 치유의 역사에 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선포합니다.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 병실에 있는 또 아버지 집안에 아파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 이름 명하노니 지금 다 떨어져라. 질병은 떨어져라. 각종 질병은 떨어져라. 오라라비 카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카라비 카라바 우리 최호경 아버지의 전도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병원에 이대 병원에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의 명하니 그들의 영혼을 깨치워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사님에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최후 역사의 교육을 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의 표적까지 나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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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영이신은 다 따라갈지어다. 각종 질병 따라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역사에 맞춰다. 질병 따라갈 쳐라. 구원의 역사일까요?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말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0 예물 드리십니다. 이 예물 받으셔서 백배 천배 만배로 이 땅에 걷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버지이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버지 가난의 영들 지금 다 떠나갈 쳐다. 물질을 올 쳐다. 예수의 물질이 올 쳐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인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더 사업장에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아버지라며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깨가 날마다 성장한 부흥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을 그 영적
그 생각과 믿음, 그걸 이 세계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말로 선포하기로 원하오니, 그 말로 선포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로 원하오니, 그 선포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이 묶임을 풀어지고, 그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